여러분들은 샤넬이 어떻게 됐으면 좋겠어요? 망했으면 좋겠어요? 돈에 홀린 거예요. 돈! 돈, 돈, 돈! 그렇게까지 해야 되나요, 여러분? 굳이 영끌 안 해도 된다니까? 안녕하세요, 여러분. 치유입니다. 오늘은요, 제가 샤넬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건데요. 아니, 샤넬이 원래 이렇게까지 사기가 어려운 명품은 아니었거든요? 들어가서 사고 싶은 거 사고 나올 수 있는 그런 브랜드였는데, 어느 순간부터 샤넬이 정말 사기가 너무 어려워졌더라고요. 가지고 싶다고 해서 가질 수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문이 닫혀 있는 백화점에 줄을 엄청 길게 서 있는 거예요. 코로나 때문에 영업시간이 단축됐으니까 아, 그만큼 아침 일찍 여는 건가 싶었는데요. 알고 보니까 이게 바로 그 말로만 듣던 오픈런. 샤넬에 입장하기 위해서 오픈 4시간 전부터 줄을 서 있는 거예요. 심지어 어떤 분들은 캠핑의자까지 가지고 와서 웨이팅을 하시더라고요. 아니, 샤넬을 그깟 가방을 사기 위해서 우리가 그렇게까지 해야 되나요, 여러분? 도대체 샤넬 사기가 왜 이렇게 힘들어진 건지, 아니면 샤넬을 사기 위해서 왜 이렇게까지 줄을 서게 됐는지, 오늘은 그 유명한 샤넬 오픈런 현상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코로나19로 패션업계가 이렇게 힘든데 유독 샤넬만 가격이 오르는 이유가 도대체 뭘까요? 샤넬 관계자들은 이렇게 인터뷰를 해요. 환율 때문이다. 임가공이 올랐다. 물가가 올랐다. 뻔한 얘기잖아. 너무 뻔한 얘기잖아요. 아니, 물가가 무슨 샤넬만 오르나? 보이백이 22%. 미친 거 아님? 아니, 아니 무슨 2019년이 무슨 5년 전이에요? 불과 2년 만에 30% 가까이 인상이 된 거예요. 근데 나는 그걸 살려고 하는 사람들도 약간 뭐에 홀린 것 같아. 정말 뭐에 홀린 것 같아요, 여러분. 샤넬 귀신에 우리 홀린 거 아닐까요? 이거는 샤넬 가방에 홀린 게 아니에요. 샤넬은 예전부터 꾸준히 우리 곁에 있던 명품이고요. 샤넬 클래식 미디움? 사람들이 지금 막 환장하는 거? 그거 예전부터 있던 디자인이에요. 이건 정확하게 말하면 우리는 샤넬에 홀린 게 아니고 돈에 홀린 거예요. 돈! 돈, 돈, 돈! 나도 비트코인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을 한 적이 있거든요. 비트코인으로 돈을 벌었다고 하니까 나도 비트코인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막 이런 생각 했었거든요. 저는 그 현상과 샤넬의 오픈런 현상이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계속 가격이 인상되니까 이 가치가 계속 오르는 줄 알고 사람들이 홀려서 샤넬백을 사려고 줄을 서는 거야. 샤넬백을 사서 되팔면 바로 돈이 된다는 그 생각 때문에. 샤넬백으로 돈을 벌려면 직업이 샤넬백을 매일 되파는 사람이어야 돼요. 그냥 직업으로 나는 그냥 샤넬 리셀러가 되겠다. 명품을 정가에 사서 프리미엄을 붙여서 팔고 또 사서 팔고, 직업을 하지 않는 이상 돈을 벌기가 어려워요, 사실. 개인이 뭐 샤넬백 하나 사서 2년 뒤에 언니 30% 오르면 돈 버는 거 아닌가요? 이런 생각 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오늘 산 샤넬이 가장 싸다. 샤넬을 오늘 사는 게 가장 싸요. 막 이러면서 사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오늘 산 샤넬은 그냥 그 샤넬이에요. 오늘 산 샤넬이 3년 후에 50%가 올랐다 쳐요. 그 50% 오르면 돈 벌었다 할 거예요? 아니야. 3년 뒤에 나온 그때 제조된 샤넬 클래식 미듐이 50% 인상된 거지. 3년 전에 산 자기의 가방은 50% 인상되기 전에 그 가방의 가치 이상이 안 돼요. 여러분, 오늘 내가 900만 원 주고 샤넬백을 샀다. 3년 뒤에 1500만 원짜리가 되었다. 그렇다고 해서 내가 오늘 산 가방이 1500만 원이 되는 게 절대 아니에요. 아니, 무슨 말이에요, 언니? 3년 뒤에 1500으로 오르면 내 가방도 1500짜리죠? 이 답답이, 답답이, 답답이. 샤넬은 뭐가 있냐면, 여러분, 샤넬은 여러분 이렇게 샤넬백을 사시면요, 이렇게 개런티 카드가 들어있어요. 이 개런티 카드 뒤에는 넘버가 적혀있는데, 이 넘버는 이 가방이 언제 제조됐는지를 나타내는 넘버거든요. 이 넘버에 따라서 제조년이 다 나와. 내가 속이고 싶어도 오늘 산 클래식백이 3년 뒤에 디자인이 바뀌지 않을 수는 있어요. 하지만 넘버는 바뀌어요.
그래서 중고 거래가 될 때요, 이 넘버가 엄청 중요해요. 연식이 진짜 중요한 거야. 이 연식에 따라서 가격이 매겨지기 때문에 내가 이 가방이 가격이 올랐다고 해서 내가 가진 가방이 가격이 오를 거라는 법은 없다는 거 여러분 꼭 생각하셔야 돼요. 거기에 홀리셔서 오늘 산 내 샤넬이 가장 싸다라고 생각하고 사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내가 들고 다닐 거면 사도 돼. 그럼 상관없어요. 내가 들고 다니기 위해서, 내가 사용하기 위해서 사는 사치는 가치이기 때문에, 현재 나의 가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뭐 상관없어요. 그런데 이거를 그냥 투자 개념으로 사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흔히들 샤테크라고 하는데요. 이걸 재테크다, 투자다 라고 생각하고 사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렇게 샤넬을 사는 걸 합리화하는 것 같아. 투자를 하려면 금을 사야 돼. 내가 오늘 샀는데 금값이 3년 뒤에 올랐다. 그러면 그 금값이 진짜 오른 게 맞아요. 하지만 샤넬은 가방이 올랐다고 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가방값이 금처럼 올랐다? 아니다. 아니 무슨 돈 벌려고 샤넬을 산다고? 아이구야, 아이구야. 답답이, 답답이. 그렇게 경제를 하면 안 되는 거야. 재테크는 그게 아니야. 지금 금값이 얼마나 올랐는지 볼까? 금시세. 어머! 금값이 이렇게 떨어졌어? 6,700이야! 어머, 많이 떨어졌네? 7,800이었는데. 작년까지만 해도 많이 떨어졌다. 아이구야, 아이구야. 나도 답답이네. 제가 2015년 정도에 4,500 정도에 샀던 것 같아요, 제 기억에. 근데 지금 5년이 지났죠? 2021년 1월쯤에 7,800까지 올랐었어. 그럼 내가 지금 5년 만에 거의 3,000 번 거죠, 3,000. 거의 3,000을 벌었잖아. 그런데 지금 보니까 몇 달 사이로 1,000이 떨어졌네. 또 떨어졌네. 아이고야. 나도 답답이네. 경기가 불안정하면은 내가 진짜 무슨 샤넬 얘기하려고 경제까지 얘기한다. 잘 들어보세요. 경제가 불안정하면은, 사회가 불안정하면 두렵잖아. 그러니까 뭔가 안전한 자산을 우리는 찾는 거야. 그래서 금값이 팍팍팍 올라요. 그래서 내가 지금 당장 급전이 필요한 게 아니면 이럴 때 금값이 좀 떨어졌으니까 오를 때까지 존버하는 게 좋죠. 큰 폭으로 가격에 오르는 백 중에 하나인 클래식 미디움 백을 제가 가지고 있는데요. 제가 2014년에서 2015년경에 500만 원이 조금 안 되는 가격에 구매를 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요. 지금 이 아이의 가방이 거의 1,000만 원대에 가까워졌다고 합니다. 두 배가 된 거야, 5년 사이에. 금보다 더 올랐네. 자꾸 내가 얘기한다고 지루해하면 안 돼. 그만큼 제가 걱정이 돼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두 배가 올랐으니까 이 아이의 가치가 두 배가 올랐느냐? 다시 말하지만 절대 아닙니다. 그때 그 시기에, 그때 그 시절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막 샤넬 하니까 냉정하게 생각하지 못하고 좀 휩쓸리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좀 냉철하게 이 샤넬의 가격이 오르는 거에 대한 뭔가 값어치, 이 가치가 있는 것인가에 대한 생각을 좀 진지하게, 냉정하게 이건 좀 짚고 넘어가 봐야 될 것 같아. 이거는 감정적으로 할 일이 아니야. 한두 푼이 아니잖아. 2.5백의 역사를 우리가 한번 되돌아가 봅시다. 이게 네 자릿수를 받아야 될 가방인지 아닌지 우리가 과거를 한번 거슬러 올라가서 샤넬의 역사를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1955년 2월에 샤넬의 아이콘인 샤넬 2.5 퀼팅 핸드백이 런칭되었으며, 런칭된 날짜를 기념하기 위해 2.55백이라는 이름이 붙여졌다. 가죽과 골드체인 스트랩이 결합된 견고하면서도 가벼운 2.55백의 어깨끈은 새로운 스타일을 연출했을 뿐 아니라 여성들의 양손을 핸드백으로부터 해방시켰다. 이게 1955년에 만들어졌다고 하면 거의 50년이 지난 디자인이잖아요. 50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되게 고급지고 우아하고 심플하고 정말 신기한 거는 어디에나 잘 어울려요. 이게 캐주얼, 그 다음에 정장, 드레스, 정말 다 잘 어울려요. 신기해 이거는. 이 샤넬의 2.55백의 의미는 1955년대의 시대상을 생각해보면 그 가치를 알 수 있는데요. 이 1955년대는 여성보다는 남성이 주도권을 잡고 있고 여성의 어떤 주도권이 상대적으로 좀 낮았던 시대잖아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가방 하면은 핸들을 손으로 이렇게 들었어야 됐거든요. 근데 손으로 들면은 손이 자유롭지가 않잖아. 활동성이 아무래도 좀 줄겠죠. 손에 가방을 들고 있으니까. 근데 이 샤넬의 2.5백이 핸들을 없앤 거야.
체인을 하면서 어깨에 이렇게 걸 수 있게 하면서 어깨 이렇게 어깨 한번 걸어줄게요. 어깨 이렇게 걸 수 있게 하면서 손을 이렇게 자유롭게 한 거예요. 2.5백은 샤넬이 망하지 않는 한 정말 평생 아이코닉 백이 될 거란 말이죠. 그러면 이 가방을 계속 만들겠어요? 안 만들겠어요? 당연히 계속 만들겠죠. 단종을 안 시킨단 말이야. 그럼 계속 나온다는 소리 아니야. 그냥 단순하게 우리 진짜 냉정하게 생각해봐. 가치가 올라가는 건 뭐예요? 그림 작품으로 생각해봐봐. 화가가 계속 그림을 그려내. 피카소가 막 불멸이야. 불멸의 피카소야. 계속 그림을 그려봐. 그럼 그 그림 값이 올라갈까요? 안 올라갈까요? 물론 올라는 가겠지만 그게 미미할 거야. 그런 말이 있어요. 화가가 죽으면 그제서야 그림 값이 오른다. 왜? 더 이상 그림이 안 나오니까 더 이상 그 제품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가격이 오르잖아요. 그쵸? 근데 이 친구는 계속 만들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희소성이 없는 거야. 그냥 흔한 가방인 거예요. 어떻게 보면 지금 안 사도 10년 후에 여러분은 새 상품을 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영끌해서 안 사도 돼. 언니 10년 후엔 가격이 오르잖아요. 그만큼 자기는 돈 더 벌 거잖아. 10년 후에 자기 가치도 올라갈 거잖아. 굳이 영끌 안 해도 된다니까. 이게 이 가방은 계속 나올 거기 때문에 사실 희소성이 없잖아요. 흔한 가방이잖아요. 그 흔한 가방이니까 가격을 계속 올려서 자기들이 희소성을 억지로 강제로 만드는 거야. 가격을 계속 올림으로써 사람들로 하여금 긴장하게끔. 우리 거기 홀리면 안 된다니까? 아니 왜 얘만 환율이 올라? 다른 애들은 안 오르는데? 왜 얘만 올라? 우리는 냉정하게 말해서 그 샤넬의 전략에 홀리고 있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요즘 이렇게 과열된 샤넬을 향한 어떤 오픈런 문화 현상을 보면은 샤넬이 클래식백 덕분에 떴지만 또 이 클래식백 때문에 오히려 독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하면은 저는 이 오픈런 현상을 보면서 샤넬이 가기 싫어졌어요. 솔직히 말해서. 뭐 이렇게까지 해서 네 자리 숫자의 가방을 사야 되는 건가? 이 명품이라는 거는 제품을 사는 데에도 의미가 있지만 그 가방을 사는 데까지의 그 과정도 너무 중요하고 가치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이 샤넬 가방을 사기 위해서 새벽 6시부터 줄을 서야 되고 캠핑 의자를 가지고 와야 되고 텐트를 줘야 되고 4시간, 5시간 기다려서 겨우 도떼기 시장에서 물건을 집듯이 사야 되는 이 상황은 이게 과연 샤넬이 원했던 걸까? 많은 분들이 줄을 서서 샤넬에서 사고 싶은 제품이 어쩌면 당연한 건지 모르겠지만 너무 재밌게도 빈티지, 클래식, 코코 핸들 유명 몇몇 제품들의 인기가 많았고요. 대부분 다 신상을 좋아하잖아. 샤넬에서 구매하는 것들은 약간 국민백 느낌의 클래식백을 찾는다고. 난 너무 그게 좀 이상한 것 같아. 도대체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 이 아이러니함. 도대체 왜? 그럼 또 이렇게 얘기하겠지. 언니, 클래식을 사야 돈이 오르니까요. 아니라고 했죠. 핑계는 좋지. 뭐 환율, 뭐 인건비 상승, 뭐 공임 상승 이런 핑계를 대고 있지만 사실은 샤넬은 자신들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 가격을 올리고 있는 거랍니다. 만약 샤넬이 가격만 계속 올리고 새로운 거 안 하고 1955백 아주 그냥 뽕 뽑아버리고 이거 뽕 뽑는 거잖아. 1955년에 만든 디자인을 지금까지 계속 판다는 거는 좋게 해석하면 스테디하고 유행을 타지 않고 오래되었고 역사가 있고 가치가 있고 이렇게 해석할 수 있지만 나쁘게 해석하면 지금 디자인 하나 해놓고 뽕 뽑는 거 아니에요. 새로운 게 없잖아. 만약에 샤넬이 정말 그렇게만 했으면 샤넬은 진작에 망했겠지만 샤넬은 클래식을 팔아서 번 돈으로 자기 배만 부른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재투자하고 새로운 컬렉션들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신상이 계속 쏟아지고 있어요. 자기들은 새로운 이야기들을 막 신나서 나 막 새로운 이야기가 있어. 너네가 이 얘기 들어줬으면 좋겠어. 아, 다 필요 없고 그냥 내년에 너네 또 20% 올릴 거지. 그러니까 나 지금 빨리 그거 줘. 조금 더 싸게 사야 될 것 같아. 이러는 거야. 샤넬 입장에서는 조금 속상하지 않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샤넬이 이번에 초강수를 뒀잖아. 우리는 아무에게나 팔지 않겠다라는 정책을
공식화 해버렸어요. 뉴스를 읽어볼게. 샤넬 코리아는 샤넬 부티크 매장을 찾아주는 고객분들이 원활하게 부티크를 방문하고 상품을 공평하게 구매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며 또 방문 고객들에게 보다 편안하고 쾌적한 부티크 경험을 제공하기 위한 정책이라고 밝혔습니다. 새로운 정책에 따라 샤넬 매장에 입장할 때는 반드시 본인 명의로 대기열에 등록하고 신분증 원본을 지참해야 한다고 합니다. 이렇게까지 조치한 까닭은 샤넬백을 사기 위한 오픈런과 샤넬백을 이용한 재테크가 사회적 이슈로 떠올라서인 것 같습니다. 단순히 생각해서 회사 입장에서는 손님이 많으면 좋은 거잖아요. 우리 가방 사려면 아침 6시부터 너네 줄 서야 돼. 너무너무 좋은 거잖아요. 잘 나가니까 시장의 원리에 따라서 수요가 많은 건 자랑스러운 일이거든요. 근데 샤넬이 그렇게 줄 서는 현상, 과열 현상을 막기 위해서 뭔가 판매 유보 정책을 이제 실시한다는 거는 어떤 의미일까요, 여러분? 결국 샤넬은 클래식을 팔고 싶지 않다는 게 아닐까요? 그 만약에 샤넬에 줄 선 사람들이 클래식이 아니라 이번에 나온 신상을 사기 위한 줄이었다면 샤넬은 이런 행동을 하지 않았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런데 이 줄 선 사람들의 대부분이 너의 새로운 이야기가 듣고 싶어, 너의 새로운 컬렉션이 뭐야? 이번엔 너 나한테 어떤 이야기를 들려줄 거야? 궁금해! 설레요! 이게 아니라 나 잘 나가는 거 빨리 줘. 돈 오를 거 빨리 줘. 너네 내년에 20% 올릴 거잖아. 나 지금 좀 싸게 빨리 사야 되겠어. 빨리 사서 웃돈 주고 팔 거야. 이거잖아. 그게 싫다는 거야. 샤넬 입장에서 돈만 생각하면 상관없는 거잖아요. 인기 있고 안전빵으로 잘 팔리는 제품 그냥 찍어서 만들면 되잖아요. 그런데 공급을 빨리빨리 안 해주냐고. 이거는 바로 샤넬이 클래식을 많이 팔고 싶지 않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게 아닐까 싶어요. 아이코닉이니까 아예 안 팔겠다는 건 아니지만 지금 샤넬이 하고 싶은 건, 들려주고 싶은 건 과거의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자신들의 새로운 이야기. 그거를 들려주고 싶기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단순히 뭐 1,000만 원, 2,000만 원 구매하세요. 그럼 VIP가 돼요. 뭐 1억을 구매하세요. 그럼 VIP가 돼요. 아니에요. 저도 사실 예전에 좀 궁금해서 브랜드 관계자분들한테 물어봤는데요. 그분들이 이건 오프 더 레코드로 저한테 말씀을 해주신 게 단순히 돈을 많이 썼다고 해서 히스토리가 많이 쌓이고 VIP가 되는 게 아니라 장기적인 시간 동안 그 브랜드의 이야기를 잘 들어준 사람들, 그 브랜드의 어떤 신상 상품들을 조금이라도 이렇게 구매하면서 관계를 이어간 사람들이 VIP가 될 가능성이 좀 크다고 하더라고요. 돈을 많이 써서 VIP가 될 것 같으면 클래식백이 지금 1,000만 원 정도 되니까 이것만 10개 사면 VIP가 된다는 소리잖아요. 그런데 샤넬에서는 클래식백을 10개를 샀다고 하더라도 VIP로 인정을 하지 않을 가능성이 되게 큰 거죠. 오히려 리셀러다 라고 단정 짓고 판매 유보 대상이 될 수도 있어. 왜 10개나 똑같은 가방을 왜 사시는 거죠? 이러면서 이거 혹시 되팔려고 하시는 거 아닌가요? 고객님 신분증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할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샤넬이 함께하고 싶은 고객들은 자신들의 새로운 컬렉션에 집중하고 공감해주는 고객들을 더 좋아한다. 이런 과감한 결정과 자신감이 있었기 때문에 샤넬이 그 자리를 굳건히 지킬 수 있었던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은 샤넬이 어떻게 됐으면 좋겠어요? 망했으면 좋겠어요? 열받으니까? 자꾸 가격 올리니까? 꼴보기 싫어서? 오늘 영상의 내용이 마치 그렇게 보였을지도 모르는데 사실은 저는 샤넬을 되게 존경해요. 제가 그랬잖아요. 샤넬이 스테디 제품의 가격을 자꾸 올리는 거는 더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거는 돈을 많이 올려서 사는 사람들을 줄이겠다는 거예요. 스스로 희소성을 만든 거잖아요. 이렇게 잘 팔리면 가격을 조금만 다운시켜서 박리담회로 더 많이 팔면 더 돈을 많이 벌걸요? 가격을 올리고 공급을 줄여서 팔 수 있는 사람들을 줄이고 새로운 이야기에 재투자하고 그 새로운 이야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에게 구매 금액과 크게 상관없이 히스토리를 인정해서 그 사람들을 대우해준다는 거 그건 뭐 대단한 거 아닌가요? 클래식 라인들은 가격이 계속 올랐지만 시즌백들은 가격이 거의 오르지 않았거든요. 그렇다고 클래식백에 비해서 신상백이 딸리는 것도 아니야. 비교했을 때 신상백이 클래식백보다 저렴할 이유가 없어요.
근데 가격이 훨씬 적단 말이에요. 그건 뭐냐면 내 얘기 좀 제발 들어줘라는 의미가 아닐까? 언니 그래서 샤넬을 사라는 거예요? 말라는 거예요? 이런 정답이 있는 영상은 아니었지만 샤넬의 값이 오르든 말든 중요한 게 아니고요. 우리는 거기에 흔들리지 말고 내가 사고 싶을 때 샀으면 좋겠어요. 그 전에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가치가 오르는 게 더 중요한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치유였습니다. 오늘 영상이 재밌으셨던 분들은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